2017년도 11월 21일 오늘 저희 카페의 상한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제약이 강하게 상한가 치면서 마감이 떨어졌는데요.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동종목은요.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1188% 대박이 터졌고요. 이때에 전부 다 꼭지 목표가가 도달이 됐다. 그래서 전부 다 수익 실현했었던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추천가가 아마 17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1700원이면 여기죠. 자, 여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완전 바닥 분석가 1700원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정확히 1188%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 수익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공개를 해 드리기 전에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을 제가 또 한번 자세히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은요, 언제든지 저희 카페의 상단에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초대박이 터진 그런 종목입니다. 자, 삼성제약,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몸집에 310탄이거든요. 310탄에 올려드렸던 그 삼성제약 오늘 상한가 쳐가지고 6,000원에 마감이 떨어졌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1700원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시면 1200%의 수익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 언제든지 이런 대박 종목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 여기 보시면 잠재자산과 단기 목표가 정보. 자, 이걸 보고 그때 당시에 야, 삼성제약 이 종목 1700원이면 초대박이다,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1200% 수익이 났고, 여기에서 정확히 매도 꼭지 목표가가 왔으니 매도 쳐라, 그 분석시황 정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매수하신 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손실이 굉장히 크다 그러신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은요, 손절을 쳐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수익이 날 종목인지 제가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객관적으로 해 드릴 수가 있다. 자, 도움을 받으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 종목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키워드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삼성제약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은요, 50개 보기를 해서 클릭을 하시면 맨 뒤쪽에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2016년도 5월 28일 요때입니다. 요때. 자, 요때죠. 여기가 지금 마우스가 되면 왔다 갔다 하죠. 여기가 지금은 20일 27일이잖아요. 2015년도 5월 27일로 되어 있죠. 자, 5월 28일 날 제가 글 써서 이 종목 꼭지 목표가 도달됐다 해서 1200%의 수익을 냈었던 그 근거 자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대박 바닥주를 바닥에서 선점을 하고 기다리시면 대박이 터진다, 이런 분석 시황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분석 시황 정보 자료가 전부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자, 원본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분석 시황권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짜짓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5월 12일 자 요거 한번 잘 보십시오. 상한가 938%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아직도 남아있다. 강력 홀딩해라. 상승장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938% 수익 중입니다. 강력 홀딩. 이거 오타가 생긴 것 같아요. 자, 2015년도 5월 11일자인데요.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원본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1200%, 그 다음에 1180%, 938%, 484%. 이 분석 시황 정보 자료가 2015년도에 다 있죠. 자, 이제 18번을 클릭을 해서 넘어가면은요. 삼성제약 상한가 98%대, 그 다음에 168%, 자, 132%, 12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제약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해서 분석 시황글 삼성제약 주가 예측 정보 이거 원본이죠. 지금 여러분들 원본 보고 계십니다. 자, 아까 제가 5월 11일자였었죠. 5월 11일자 5월 11일자가 어디로 갔나? 아, 다른 데로 가 있네요. 이거는 저 주가 예측 정보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추천드리는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이 댓글이 있어서 글자가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게 제가 추천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은 어떻게 추천을 하고 있냐면 뭐 대박주 1탄 대박주 2탄 이렇게 자료가 두 군데에서 분석 시향을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분석 시향 정보를 제공을 해서 여기 보면 6월 9일 날 나오죠. 자, 2015년도, 아까 5월 11일이네요. 아까지 938% 했었죠. 자, 분석 적중입니다. 급등 중입니다. 상한가 쳐가지고요. 938% 수익 중입니다. 아까 그 글하고 똑같으죠. 추가 반등권이 아직 더 남아있습니다. 홀딩 하십시오. 자, 1188% 수익 중입니다. 급락 중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오는데요. 21선을 넘어서고 지지를 하면 홀딩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에 급락을 했죠. 자, 이런 분석 시황 정보 자료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대박주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에 카테고리에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50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2017년도에 올해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만 적금 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돈 버셔서 주워 담으시면 1년 동안만 적금 든다 생각하시고 주워 담으시면 이런 삼성제약처럼 1200%의 대박이 터질 종목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종목명이 나와요. 122탄, 121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고 분석 시향 정보를 제가 별도로 답니다. 자, 이렇게 1000% 예측하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 바닥주가 이 1000%짜리가 이게 지천에 깔려 있다.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주워 담으시면 언젠가는 이렇게 삼성제약처럼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아, 매일 똑같은 얘기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죠. 여기에서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수학 얘기를 하겠습니까? 영어 얘기를 하겠습니까? 문학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식 얘기이기 때문에 주식 얘기는 한정돼 있죠. 대화 내용이. 자, 삼성제약. 자, 오늘 이제 상한가 쳤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1700원에 제가 매수 의견 드렸을 때하고 이 구간에는 절대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다. 이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거의 뭐 한 700% 800% 빠져서 이제 오늘 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는 구간인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제약 이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하십시오. 이 종목이 또 언제 천 몇백 원대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동종목 매수 들어가시는 거 조심하시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현명할 거다.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